일단은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 기자님 예예예예 예. 고그 3천만 원 예. 뭐 민사 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10차 고발까지 했잖아요 예예예 아 이렇게 잡히네요 그렇죠 예예 자 얼마 전에 제가 10차 고발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설 선물이라고 보는 분도 있었죠 저희랑 함께 활동하는 시민연대 함께 분들은 예. 설날 전에 제가 고발했거든요 그랬더니 나경원에 대한 설 선물이라고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아드님 따님의 입시비리 성적비리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 정말 계속 채용비리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나경원이 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고 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될 예. 그 조직에서 어 이걸 제가 제가 들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한번 오 보임 책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어떻습니까? 어 준비성 경찰은 뭐하나 즉각 나경원 구속 엄벌하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짠 거죠. 아들 논문 비리는 이제 국자 숙이고 IEE라는 예. 세계 최대 본인의 네, 표정조사까지 한다. 예. 그 나경원 씨는 계속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공부 잘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면 예. 그 책임자가 네. 그 저기 다른 박사가 이미 썼던 논문하고 예. 나경원 씨 아들이 제 사저자로 제 등재한 논문을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니까 네. 아 이거 똑같네요. 딱 봐도 문제가 있네요. 예. 표정 조사해야겠네요. 이렇게 예. 나오면 나라망신까지 시킨 거거든요. 예. 근데 김현정 뉴스에 김현정이 그거 계속 예. 물어보니까 미스테이트 보도에서 물어보니까 예.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그런 거야. 아 누가 공부 잘해요? 여러분 좀 같이 소리 지릅시다. 네. 나경원 씨. 누가 당신 아들 공부 잘하냐 못하냐 관심 없어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좀. 맞습니다. 짜증나요. 왕 짜증나요. 내가 사랑하지만 너무 짜증나요. 아, 그건 그거 막 네. 누구죠 우리 김현정 앵커를 네. 인상을 쓰면서 네, 이렇게 째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봐보세요. 직접 뉴스쇼에도 나오니까 인터뷰도 올라왔으니까 네, 내가 호의적으로 이 방송에 나왔는데. 예. 왜 악의적인 질문을 하냐고 예.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저도 뭐 수도 없이 많은 방송 나가봤지만 예. 호의적이든 악의적이든 공인은 어쨌든 방송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정치도 예. 자기가 안 나오면 되는 건데 예. 본인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예. 그랬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MBC 테스트 보도가 있었고 시민단체가 10번이나 고발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끝까지 안 하고 예. 무슨 악의적인 예. 뭐 질문이다라고 예, 반박을 맞습니다. 하고 그 이 정도 하시죠 예.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민단체 10번 고발하고 스테이트 보도의 핵심에 대해서는 답을 안한 다음에 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말만 반복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그놈의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공부 잘하는 것이 인성이 좋거나 그쵸. 비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왜 서울대 응고실을 무단으로 허락도 예. 안 받고 맞습니다. 3-4주간 사용했으며 예. 그래서 엄청난 특혜를 입었으며 그래서 제1저자 논문, 제서자자 논문을 만들었으며 예. 학술대, 경시대, 이일대까지 맞습니다. 제출했는지 그 과정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이잡듯이 수사하고 최강욱 변호사님이 민간 변호사 시절에 군사활동 예. 증명서까지 수사한 거에 비하면 예. 죄질 훨씬 나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을 누가 썼다고 쳐요. 어느 고등학생이요. 거기서 봉사활동 증명 받았다고 쳐요. 네.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그게 약간의 네. 뭐 거짓이나 뻥이 있었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수사한 적이 없었어. 없었는데 그동안 네, 기소하거나 맞습니다. 근데 그걸 수사하고 기소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만약에 그것이 100번째 물량하면 사실인 거하고 자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나 외국에 맞죠, 있는 미국 고등학생이 북쪽도 예. 불분명 고등학생이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여러분 우리 세금 안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립대도 아니죠? 사립이죠? 예. 예. 국립 서울대 연구실을 실험실을 3-4주를 무단으로 썼습니다. 허락받아야 되는 규정도 어기고 무단으로 썼고요. 맞습니다. 그 나경원이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했던 대학원 박사랑 교수가 예.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의 논문을 두 개를 썼다고 실토를 했어요. 맞습니다. 삼성의 자금도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삼성이 공지한 국내 상근하는 연구기관 소속에 닿는 그 공지도 어겼습니다. 자격 기준도. 네.
철저한 업무방해의 스펙 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벌써 아들, 딸 둘 다 구속시켜야 될 정도로 예, 심각한 내용이죠. 예. 그 도와줬던 사람들 전부 다 불구속 기소감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아들이 공부 잘하냐는 말만 하냐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분들도 너 공부를 못합니까? 그분들 공부 잘하는 네. 분들이죠. 아니 그때는 네. 그렇게 막 공격하고 막 그러더니 자기 그 자녀의 심지어 그거는 일정 정도 그 성신여대 따님 그 예. 따님의 그 성신여대의 부정 입학이라든지 실제로 그 떨어진 피해자도 있었고 성적도 마지막에 네 명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중환 판사님이 경쟁자가 있는 조건에서 엄마의 특별한 권력과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본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예. 라면서 뉴스타파를 무죄를 선고했어요. 예, 예. 그건 입시 비리를 지정한 건데 예. 그 따님의 입시 전형 비리, 전형 신설된 비리, 예. 입시 비리, 성적 비리, 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널리 알리는 글로벌 메신저가 된 비리, 예. 당연히 기사가 된 비리, 각종 행사에 따님만 단골로 나가는 비리 이렇게 벌써 한 6개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예. 아 나는 우리 딸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인들이라는 활동을 했어라고 답을 해요. 아니 전국의 지적장애인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들 모두를 위해야 될 비영리 체육단체를 네. 정부의 세금이 1년에 30억이나 지원되는 체육단체를 본인들이 장악해가지고 네, 네. 왜 따님만 도와주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지적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오히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따님도 장애인이면 당연히 지원 받아야 되죠. 그분도 예, 예. 저기 사회적으로 그분들도 배려 받아야 되고. 예, 예. 하지만 회장님 따님이니까 예. 오히려 덜 내세우고 예. 회장님 따님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 내세우는 게 보통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미덕이고. 네. 근데 그래놓고 지적받으면 장애인들 위한 자기 활동을 폄훼하는 걸 용납할 수 있다 그래요. 비리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하니까 입시 비리가 맞냐? 그럼 답을 안 해요. 예. 성적 비리가 맞냐? 답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비리가 아니라고 근거를 안 대고 거짓말한 다음에 예. 마지막에 이래요. 짜증 확 내면서 예. 장애인들을 위한 나의 활동을 폄훼하는 걸 예. 용납할 수 없다고 예. 확 인터뷰를 고마워요. 진짜 정말 너무 화나는 게 그리고 평소에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들 사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일요일에 이 평화로운 오후에 우리 막 짜파게티나 너구리 같이 섞어갖고 짜파구리 같은 거 해먹으면서 출발 비디오형 막 보고 2시에 뭐 민주당 인재형이 기다리고 막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오후에 예. 너무너무 짜증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호감 1등인 나경원 황교안이라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나 그녀가 또 예. 그 사람이 예.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예. 최근에도 TV에 나와갖고 난리를 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걸 보면서 예. 어쩔 수 저희가 반박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 다시 또 이제 이어서 보면 최근에 MBC 그러니까 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안 할 수가 예. 없습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소미하는 나경원 씨 아닙니까? 예. 세상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불륜시켰다고요? 친일파를 청산하는 걸 못해갖고 평생 우리 민족의 한이 된 그 예. 반민특위가 국론을 불륜시켰다고 하니까 금방 거짓말로 반문특위였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 자이대 50주년 기념식 가놓고 예. 모르고 왔다고 거짓말. 국회의원이 어떻게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보면 자이대 무슨 기념식인데요 라고 자기가 말까지 해놓고 나중에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황당한 인간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 국회의원 자격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공론장 네. 심지어 사회지도층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당장 몰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실제로 그 달창 그 발언도 예, 하고 달창이라고 하는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국민들을 모욕 예. 정치인이라면 이미 무릎 꿇고 사죄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쌍수로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은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빠다 노무현 빠다 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예. 이해를 하잖아요. 차라리 예. 예. 또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쁘니까 빠가 아니라 파로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우리 문파가 아니라 예. 문파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요런 말까지 그렇게 순화할 수 있고 예. 하다 보면 누구 빠다란 말을까지 쓴단 말이에요. 예. 막 심지어 황교안 빠나 정광훈 빠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달창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차마 방송에서 어떤 말이 우리가 소개할 수도 없는, 소개할 수도 없는 저속하고 쌍스러운 예. 용어다. 진짜 저질스러운 그것을
대중 집회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 됐으면 벌써 무릎 꿇고 예. 사죄하고 사퇴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심지어 그런 그가 네, 네, 네. 이번에 자기를 나경원 베스트라고 사람들이 풍자했다고 엄청난 고소미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니 스트레이트 방송에 기자 근데 더 나쁜 게요. 예.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MBC가 사측에서 나서잖아요. 예예. 예. 변론 비용도 MBC가 들 수가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 기자를 괴롭히려고 예. MBC는 빼고 아. 스트레이트의 그 이번에 그 나경원 스트레이트 1, 2 보도를 했던 서유정 기자 예. 개인에게 예, 예.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자님은 개인이 소송을 대비해야 되고요. 예.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귀찮아지고 위협을 받게 되고 위축이 됩니다. 예. 정확하게 기자 개인을 타겟팅 해가지고, 예. MBC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개인을, 자기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탐사하는 개인 기자를 괴롭히고 위축시키고 예. 위협하는 아주 저열한 꼼수를 부렸다. 금액이 3,100만 원인데요. 예, 예. 굉장히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예, 기자님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서유정 기자님도 정말 씩씩하시고요. 2월 중순께 예. 나경원 비리 의혹으로 3차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방송은 정말 끝까지 응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예. 그리고 서유정 기자님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나 시민연대 함께나 사학기업 국민운동본부랑 함께 고발했던 변호사님들이 있잖아요. 예, 예. 김남국 변호사님들이나 박종원 변호사님이라든지 예. 제가 공동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서유정 기자님이 한 푼도 예. 내지 않으셔도 또 위축되지 않고 예. 또 시간 너무 그 많이 들이지 않고 예, 예. 제 변호사님들 맡겨도 되게 아. 제가 서유정 기자님 변론도 할 거고.